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주일 동안 제가 입은 옷을 보여드리는 OOTD 영상인데, 날씨 많이 풀렸죠? 이제 제법 좀 봄이 느껴지는데, 오늘 저는 데님에다가 화이트 컬러, 크림 컬러, 트위드 크롭 자켓. 요거는 노티아 제품이고, 여기 골드 버튼이 또로로로. 거기다 이너는 그레이 컬러 티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데님. 거기에 빨간색이 아니라 다홍색, 톤다운된 다홍색 리본 플랫, 요건 아페스 제품이고요. 거기에 그레이 컬러 양말. 가방은 제가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는 제 데일리백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 케이트의 오사백. 매면 요렇게 큼직하게 떨어지고 아무거나 넣기 막 좋아서 제가 되게 잘 넣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렇게 상의가 크롭하게 입은 경우에는 가방을 또 너무 미니미니하게 들면 뭔가 또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가방은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게 큰 거,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룩을 완성했고, 오늘 주얼리는 반지만 하나 찾거든요. 이게 요즘 제가 제일 잘 차는 데일리 반지인데, 실버 한 줄, 골드 한 줄, 이렇게 각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차도 되고, 같이 차도 되는 브랜드 안나루이사 제품이에요. 안나루이사,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브랜드라 여러분들 친숙하실 텐데, 여기서 시즌마다 제가 신제품 픽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요거 올때 다른 것도 같이 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느낌이 반지인데, 짜라! 완전 심플 그 자체, 기본 그 자체, 도톰한 기본 골드링이거든요. 이런 건뭐 너무 기본이죠. 여기다 해볼까? 짜란! 이렇게 해도 이쁘죠? 뭔가 비슷한 바이브인데, 여기는 실버 하나 더 있는. 이렇게 해도 너무 데일리고, 오늘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오! 그 다음은 실버링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코인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앙으로 갈수록 도톰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실버 하나만 있는 것도 화이트에 실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열어봅시다. 그 다음은, 그 다음도 기본 심플 그 잡채. 실버 링기걸이거든요? 사이즈가 완전 데일리 사이즈라 그냥 어떤 옷을 입어도 그냥 다 붙을 수 있는? 너무 깔끔하다. 머리 이렇게 다 묶어서 목선이 드러나면 이거대로 또 이쁘죠? 지금 안나루이사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로 두 개를 사면 둘 중에 하나는 50%를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었다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지금 사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비디오를 보는 시점이 그 발렌타인 이벤트가 끝났다면 제20% 코드 있어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20% 코드 사용하셔서 전 제품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찰지 쇼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전 이제 외출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가죽 스커트 입어봤어요. 요거 제 최근 구매인데, 더 프랭키샵 제품이고, 이렇게 유광이 반딱반딱 도는 풍성한 가죽 스커트인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하울로 한번 갖고 올게요. 거기에다가 상의로 입은 자켓은 울 자켓인데, 빈티지 제품이에요. 요거 파리에서 샀던 제품인데, 30유로 주고 샀는데 너무 이쁘죠? 거기에다가 벨트 해가지고 약간 허리를 딱 이렇게 쫌맨 다음에, 가방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사베트의 가방 들고, 크림 컬러 슬링백에다가 회색 양말 이렇게 신었어요. 오늘 반지는 안나루이사 반지 실버 요거 하나만 중앙에 있는 손가락에 이렇게 했어요. 광택감이 있는 소재의 하의나 레더 제품은 요런 울이나 니트나 요런 거랑 매치했을 때 소재감이 상반되면서 딱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전 사실 봄에도 요런 식으로 매치 자주 하는데, 그럼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 짐이 많아서 지금 가방이 두 개인데, 오늘 트렌치코트 입었어요. 애나더 스토리즈 트렌치코트
코트 입었고, 이게 되게 두꺼운 코튼이고, 안에도 코튼 안감이 또 들어있어서,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렌치 중에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꺼운 거 입고, 그다음에 안에는 네이비 컬러, 집업 니트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이드 데님, 니트는 노티아, 그다음에 데님은 시아주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청키한 로퍼는 망고 제품. 토트백은 토즈 제품이고, 요 청가방은 파리 서점에서 산 가방이에요. 여러분들 트렌치 개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날씨 풀리자마자, 아우, 코트 지겨워가지고, 막 자켓이랑, 막 가죽이랑, 막 트렌치 같은 거 엄청 입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얼른 나가야겠습니다. 안녕! 제가 많이 안 사고 보다가 딱두개 샀어요. 두개다제 입시 아이템이었는데, 첫 번째는 꺄! 이거 데님인데, 사실 제 사이즈가 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한 사이즈 더 커서, 이게 지금 38인가요? 38. 제가 원래 36 입는데 지금 38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많이 크긴 한데, 요 데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진짜 기다리던 건데, 신발 샀거든요? 짜라, 어머! 왔어, 왔어. 아니, 제가 레오파드 슬릭백을 진짜 엄청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랑 퀄리티랑 디자인이랑 요거를 다못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 자라에 이 송치 호피에 포인티드한 스틸레토에 쬐끄만 키튼이래 슬링백. 이게 제가 정말 찾던 거거든요? 너무 이쁘다.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신어봐야 되는데, 제가 원래 37인데, 슬링백이라서 한 사이즈 크게 사서 38이거든요? 크긴 크다. 37.5가 없어가지고, 37, 38 이렇게 정 사이즈로만 떨어져서. 지금 맨발에 신었는데, 이 뒤꿈치가, 이 슬링백 끝이, 끈이 여기 안 걸려요. 이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정 사이즈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양말 신고 이러려면, 근데 그죠, 이죠? 벗겨지죠? 안 되겠다. 데님도 이게 한 사이즈 크잖아요. 너무 커. 어떡해. 둘다 너무 예쁜데, 둘다 사이즈 미스라서, 일단은, 반품 보내고 재고 있는지 보고 재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신발은 바로 저 사이즈 재주문했어요. 37로. 그래서 신발은 어쨌든 품을 거고, 재고가 있었고, 바지는 완전 품절이에요. 완전 재고 없어서. 그 전에도 인기 있던 바지라. 따라! 이게 오늘의 룩이고, 오늘 여기에 이 레오파드 구두 신으려고 그랬는데, 이 슬링백. 완전 딱이죠. 오늘 룩에 이거. 근데, 대체품으로 일단은 요거 브라운 앵클 부츠 신으려고요. 짜라! 브라운 앵클 부츠 대신 신었는데, 뭐 역시나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예상했던 결과고요. 오늘 이너는 짙은 베이지 컬러 터틀넥 입었어요. 요거는 노티아 제품. 거기에 더 프랭키샵. 제가 찐 좋아하는, 정말 한여름 빼고 다 입는 제 최애 블레이저예요. 요거 블랙 컬러에다가 허리띠하고, 그다음에 부츠컷 데님 에버레인 건데, 이 라인 자체가 단종됐더라고요. 이것도 제 완전 최애의 데님인데, 여기에다가 이 앵클 부츠도 단종된 망고 제품이에요. 되게 오래된 제품이고, 그다음에 가방은 요게 팬디 건데, 빈티지 제품이에요. 그럼 전 이제 나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 반지도! 안나로이사 골드! 짜라! 37정 사이즈로 구매한 거 배송이 엄청 빨리 와가지고, 영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어요. 거의 이틀 만에 왔나? 하루? 이틀 만에 왔는데, 이게 제가 38, 한 사이즈 샀다가 실패한 38? 37인데, 와서 신어봤는데, 완전 딱 맞아요. 딱. 맨발에 신었을 때정 사이즈가 딱이 정도예요. 뒤꿈치 많이 안 나오고, 딱 그냥 정말 정 사이즈 느낌. 그리고 제가 양말에도 지금 신었는데, 양말에 신어도 엄청 발이 꽉 맞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 사이즈
정사이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데님 제가 지금 벨트하고 본격적으로 치켜 올려봤거든요? 근데 벨트하니까 확실히 나요. 확실히 괜찮죠? 확실히 와이드, 엄청 엄청 와이드한 감은 있는데, 원래도 와이드 팬츠인 걸 제가 사이즈에 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바지 자체가 예뻐서, 그죠, 그죠. 이 느낌도 예뻐서, 요 바지도 그냥 38로 품을까 하고,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게 너무 와이드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위에 이거는 저 지금 집에서 입는 약간 꼬질꼬질한 스웨셔츠. 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좀 눈팅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엄청 와이드한 데님이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와이드한 거는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바지도 품기로 했다는.